Thank you. Come on. 오늘 밤 내가 향하는 곳은 호치민의 자칭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폭스 비어 클럽. 벌써부터 입구 쪽에 진을 치고 있는 현지 아재들과 아지매들을 보니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하기 시작했던 거야. 물론 오늘도 역시 순수한 반문화 탐방이 목적이기에 수질은 나에게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았지. 오히려 관광객들이 득실되는 것보다는 로컬의 맛을 느낄 수 있기에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네. 굳이 수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내 가까이 앉으려는 두 명의 여자 손님. 자리에 앉는 척하면서 슬쩍 내 쪽으로 향하는 욕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길. 오늘은 제발 온전한 상태로 숙소에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야. 가격대는 확실히 하노이와 비교해서 매우 비싼 수준인데, 특히나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가격과 나중에 계산서의 총계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야. 부가세를 비롯해서 각종 달라붙는 항목들을 따지면 내가 예상한 가격보다 약 30% 이상 붙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아무튼 제일 저렴한 버드와이저 5만 동짜리로 우선 목을 축이고 이곳의 바이브를 느껴보자. 소 혓바닥으로 핥은 듯한 머리 스타일의 웨이터. 이곳 스태프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영어에도 약하니 참고하길 바래. 나를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 정도인가? 멀리서 나를 훔쳐보며 미소 짓고 굳이 없어도 되는데 내 주위에만 서성거리며 일거리를 만들어 사는 여자 스태프. 닭고기에 오돌뼈가 씹히는 맛의 튀김인데 먹다 보니 좀 질리더라고. 가격은 대략 만원. 참여라구만. 그도 그럴 것이 매일 회사일로 찌든 아재들 시중 만들다가 젠틀하고 댄디한 나의 존재는 그녀에게 있어서 싱그러운 산들바람과도 같은 존재였겠지. 그래서 난 그녀에게 있어 스치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이길 바랄 뿐이야. 베트남에서는 야시시한 복장의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담배를 방문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1,500원. 지금 지나가는 바로 저 여성들이지. 태블릿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홍보하는데, 어쩌면 태블릿 PC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은 그녀들에게 딱일 듯해. 낯설지 않은 풍경의 베트남 직장인들 회식자리. 그런데 나랑 눈이 마주친 일행 중 한 명이 계속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는데, 아무리 순수한 반문화 탐방이 목적이라도 이건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하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미노스이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백기투항하고 만 것이야. 딱 보니 직원수 20명 내외의 쌀국수 공장 회식자리. 가운데 나이 지긋한 사람이 사장, 그 옆에는 공장장,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은 생산1팀 응원 차장. 나이 많은 둘은 영어가 안 통해서 서로 다른 말만 하며 웃다가 건배하며 맛있는 것의 반복이었지. 생산1팀 응원 차장은 상사들 앞에서 영어 실력을 자랑하려고 나를 부른 느낌이 다분했어. 오늘은 야심차게 개발 중인 볶음용 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이렇게 조촐하게 회식하는 듯해.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공장의 경리이자 내부 실세인 응옥 대리, 신봉선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응옥이 오자 한층 기분이 업된 응우엔 차장. 아마도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해. 일부러 크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하면 어허, 어허, 와우 하는 응우엔.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응우엔이
믿음직스러운지 흐뭇한 표정을 짓는 사장, 쌀국수 공장의 꽃 응옥대리, 직원들에게 인기 만점인 듯해 인품이 넘치는 듯한 배를 가진 34세의 응우엔 차장, 관리 좀 해라 줘. 응우엔 차장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미소를 드러내는 응옥대리. 사장도 자꾸 나와 응옥을 엮어주려는 눈치이고 갑자기 응우엔 차장은 말수가 적어지는데 그녀도 사장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싫지는 않은 표정이야. 하지만 난 똥 씹은 표정이었지. 하지만 이렇게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는 반면에 응우엔 차장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도도하게 술만 마시는 그녀, 일용없니 김수미 여사가 오버랩되는 듯해. 응옥의 마음이 나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다소 과장되게 영어로 리액션을 취해보지만 오히려 그의 몸부림을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녀. 짜증 지대로다. 어디서 튕김질이야? 금방이라도 유행어가 튀어나올 기세야. 또다시 내 이름을 말해주니 보이는 전형적인 동남아 사람들의 패턴. 그나저나 30분 동안을 이렇게 그들과 마시다 보니 현자 타임이 찾아왔지. 하, 나 여기서 뭐하고 있냐. 베트남 사람들은 공간에 상관없이 사진 남기는 걸 좋아하는 듯해. 응옥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찍고 싶어 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동안의 34세 응우엔 차장. 마음씨 착한 그녀는 나와의 사진을 남겨줘서 고마운지 촬영기사에게 팁을 두둑히 전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니 금세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녀.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사장은 무역부에 사람이 필요한지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 와중에 취한 척하면서 응옥의 어깨 위에 걸쳐진 응우엔 사장의 음흉한 손. 그러더니 꼼지락꼼지락 더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미 한두 번이 아닌 듯 능숙하게 손을 낚아채어 뒤로 꺾는 응옥. 이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만큼 아직까지 베트남은 미투 운동의 청정지역인 듯해. 공장장은 요즘 쌀국수 재고가 안 맞아서 응우엔을 의심하는 상황이야. 응우엔이 창고 들어갈 때 빼돌리는 거 없는지 잘 감시하라며 응옥에게 지시하는 중이야. 이런 개개인의 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마냥 이 자리가 즐겁기만 한 사장님. 그리고 계산하며 나가기 전에 베트남 오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하는 꾸옥 사장님. 당분간 쌀국수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해. 전화번호 교환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도 나의 연락처를 바꾸는 상기된 표정을 짓는 그녀. 베트남의 신봉선 쌀국수 공장 응옥대리. 과연 그녀는 스페셜하니 에이씨 안해 끝. 生日快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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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 chúc mừng sinh nhật của Quân Việt và chị Bích Chi. Vâng, xin mời tất cả mọi người cùng hát to và hát hết đi một đời để chúc mừng đến sinh nhật được không ạ? Mọi người sẵn sàng chưa?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我们即将迎来的是来自美国的 Happy Birthday to you.